안녕하세요. 연목그룹입니다. 3세대 소렌토와 4세대 소렌토를 한 번에 보기가 정말 힘들죠. 제가 4세대 소렌토 실제 오너를 모시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좀 들어보고 싶어서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궁금하실 것 같아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일단 외관을 한번 보시죠. 4세대 소렌토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3세대 소렌토 정말 멋있었죠. 하지만 세월은 정말 무색하다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 3세대 플랫폼이 적용된 4세대 소렌토는 사실 전고에 있어서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한 10mm 정도 스펙상 낮아졌는데 실제 두 차량을 보시게 되면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디자인에 있어서 정말 많은 차이를 느낄 수 있죠. 그렇다면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지금부터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소렌토가 이제 3세대하고 4세대가 이렇게 나란히 세워놓고 보니까 확연한 그 디자인 차이를 보이네요. 맞아요. 완전히 디자인 자체가 틀리고요. 3세대, 왼쪽에 있는 3세대는 굉장히 좀 착해 보이죠, 뭔가? 그쵸? 곡선들을 네. 있고. 그런 것도 있고 그릴이 예. 네. 4세대가 조금 더 폭이 얇아지면서 길어지면서 좀더 안정적인 느낌이 보이네요. 맞아요. 3세대 한번 좀 가까이 보시죠. 3세대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이 헤드램프와 그릴이 하나로 이어진 듯한 디자인이긴 해요. 그쵸? 네, 그래서 그렇죠. 쭉, 저는 처음에 이 3세대 왔을 때이 눈꼬리 있잖아요. 어우, 너무 예뻤어요. 이 부분을 이렇게 어떻게 깎고 뚜껑을 깎아서 딱 덮은 이런 느낌들이 이 3세대 소렌토에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는 이제 3세대에서 이 큐브 안개등 있죠? 아이스큐브, 네, 아이스큐브 아. 이게 빠진 게참 맞아, 이거 안타까워요. 디자인의 시그니처인데, 기아차에. 그쵸? 네네. 이런 부분이 좀 아쉽고, 그냥 3세대도 나름 참잘늘 나왔죠. 보면서 이쁘다, 이쁘다 했는데, 예. 네. 4세대가 나오니까 확실히 어느 세월의 그 느낌이 나네요. 그대로 4세대도 한번 가보시죠. 4세대가 우리가 처음에 이제 광고 촬영, 해외에서 광고 촬영 중에 목격이 됐을 때는 전면부가 좀 작아 보인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네. 직접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히 일단 느낌이 와이드하고, 저 봐도 좀, 아우, 잘 달리게 생겼다. 안정적으로 보이는 그런 시각적인 효과를, 맞아요. 예, 주는 것 같아요. 또 젊어진 듯한 느낌도 있죠. 이게 다부지게 저좀 퉁퉁한 아저씨가 저희 3세대는 좀 통통하셨던 아저씨께서 헬스장에 열심히 다녀서 날씬해진 듯한 이거 좀 각인 선이 굉장히 좀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죠. 있고 이제 4세대도 장점은 이렇게 K5의 그런 혁신적인 변화라기보다는 좀 길게 두고 봐도 좀 질리지 않을 듯한 그런 디자인. 맞습니다. 예, 처음에 나왔을 때는 사람들이 실망감을 약간 표현하기도 했는데 지금 출고가 막 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봤을 때아 이쁘다. 직접 보니까 더 만족스럽다. 네, 보면 볼수록 이쁘다. 예, 싫증이 나지 않는다. 예, 좀 약간 아쉬운 점은 안개 아까 큐브 아이스 큐브 안개등도 그렇지만 이게 새로 사용받았어. 4세대에서는 정비 편의성도 좀 떨어질 것 같고 아마 이 범퍼를 다 드러내야 정비가 가능하지 않을까 보입니다. 그러게요. 이 부분이 이 아스에 다 빼야 될것 같은데 이게 하나 모듈인데? 네, 그렇죠. 네. 보면은 자체적인 디자인 때문에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한 건데 안개등이 빠질까도 생각했지만 그나마 있어서 다행입니다. K5 안개등이 빠졌죠. 네, 그것도 수출해서 빠졌고 보였었는데. 소렌토도 그 위장막이 한참 다닐 때 안개등이 있는 타입, 없는 타입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빠지지 않을까 굉장히 불안했는데 이렇게라도 넣어주니까 감사하네요. 그쵸. 저는 이렇게 그눈 기역자 형태의 주간 주행등이 굉장히 그 포스가 있더라고요. 근데 셀토스를 보면 요거에다 요기도 라이팅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들어갔더라면 좀더좀쎄 보이지 않았을까? 이런 좀 생각도 하게 그런 되거든요. 부분도 있고 이제 소렌토는 셀토스에서 중형 SUV잖아요. 그런 그쵸? 부분에 이제 조명을 너무 많이 과하게 쓰면 오히려 차가 좀 이렇게 좀 없어 보이지 않을까요? 그런. 또 공통적으로 기아차의 디자인이, 저는 이 디자인을 저금통 디자인이라고 부르거든요. 항상 그러네요. 이렇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공기 흡입을 위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볼 때마다 뭐 스포티지나 모든 차량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에어홀을 한번 볼까요? 네. 에어덕터를. 이게 이게 리얼인가요? 뒤로 연결이 돼이 있나요? 뒤쪽을. 왼쪽은. 글쎄요, 이게 크게 효과는 있지 않지만, 그냥 멍텅구리는 아니네요. 네.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뭐 디스크 로프터 부분, 그다음에 캘리퍼 부분. 이 아쉬운 부분이에요. 아, 이게 캘리퍼. 원피 캘리퍼를 적용했거든요. 예. 근데 이 원피 캘리퍼가 이게 지금 용량을 늘렸어요. 용량을 늘려서 이 무게를 제동하게 구현을 했는데
2P 정도만 적용해줬어도 좋았지 않았을까. 지금 몇 킬로 뜨셨죠? 지금 한 200km 정도 200km? 주행을 했는데 초반 응답성도 그렇게 썩 좋진 않아요. 아. 예, 좀 밀리는 감이 없잖아, 있어요. 밀린다. 네, 한마디로 정의하면 밀리는 게 가깝다. 네, 그러니까 정상 주행 구간에서는 네. 크게 뭐 문제가 될 건 없을 것 같은데, 네. 그 새벽에 고속도로 타면 조금씩 이제 다 주행을 하시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제가 한번 밟아보니까 네. 좀 밀리는 느낌이 없잖아, 있어요. 좀, 좀 UM에 비해서는 좀 더 많이 밀리는 것 같아요. 오히려 3세대보다 4세대가 좀 더 밀림 현상이 느껴진다. 네네. 그러면 전면은 그냥 투피로 바꿔야겠네요. 많이 하실 것 같아요. 투피를. 그래도 투피는 네. 가격이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네, 그렇죠. 해도 좋을 것 같죠. 네. 네. 요즘에는 뭐 포피도 만도 포피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가격이 높지 않아요. 5-60만 원 선에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네. 네. 그리고 측면부에는 이렇게 그 가니시 포인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측면부가 굉장히 좀 밋밋한데 저렇게 포인트를 하나 줬고요. 네, 심심함을 없앴죠. 네. 또 1열과 2열 밑에도 크롬 포인트가 들어갔고요. 네. 그리고 공통적으로 뭐 시드나 이런 차량에서 보셨던 이렇게 싹스핀 디자인, 뭐 상어 지느러미라고 하는데 이것도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이 높이 점수를 주고 싶은 게 뭐냐면 네. 기존 크롬은 유광 크롬이었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차가 좀 더 산티나 보였거든요. 근데 무광 크롬을 적용함으로써 아, 예, 빛을 흡수하죠. 반사시키지 않고. 네. 그래서 은은하게 더 은은한 멋을 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여기에 입체적인 디자인 뭐 하나, 둘, 세, 요 앞부분과 동일하죠. 이 머플러 디자인 쪽은 툭 튀어나온 게. 이런 부분들도 4세대 소렌토만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뒷모습 한번 보시죠. 뒷모습의 첫 번째 특징은 와이퍼가 없어졌죠. 이 부분 사실 저는 출시 전에 진짜 없어질까 이런 생각 했었거든요. 아, 연목그림님 영상을 보면 이 히든 와이퍼의 칭찬을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다 공통적으로 있는 차량을 보면 뭐 레인지로버나 이런 차들을 보면 이거 없어졌다고 1억이 넘어요. 저는 그래서 이게 기능적인 것보다 사실 기능적으로는 이렇게 와이퍼가 있으면 이렇게 닦잖아요. 이쪽에 있으면 닦이는 부분은 사실 덜 합니다. 네, 범위가 적어지죠. 적어지죠. 근데 네. 이 자체로도 기아차가 정말로 힘들지 않았을까 네. 이런 생각 하게 되고요. 네. 구름 연목구리님이 히든 와이퍼에 대한 칭찬을 네. 영상을 소렌토 리뷰를 볼 때마다 늘 하시더라고요. 전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징이 네. 참 많이 접었죠? 많이 접었죠. 금형을? 네. 아, 진짜 기아 많이 진짜 발전했죠. 그렇죠. 자, 3세대 트렁크 윗부분을 보세요. 3세대를 보시면은 짜잔. 이거 그냥 둥그렇잖아요. 그걸 보면은 번호판, 자리만 늘 이제 뭐 2세대, 1세대처럼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잡혀 있는데 4세대를 보면 지금 몇 번을 접었어요, 지금. 아, 로봇 같아요. 네. 차이가 이게 3세대도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동시에 같이 이렇게 환영하고 3세대 소렌토가 정말 이뻤거든요. 이뻤죠. 나란히 세워놓으니까 정말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러게요. 신석기와 구석기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 같고요. 디테일에 있어서 굉장히 좀 많이 신경 쓴 것 같습니다. 아, 그 트렁크의 입체감은 정말 높이 살만합니다. 네, 너무 이쁘네요. 그러게요. 이거 한번 좀 돌아보죠. 소렌토의 레터링도 보십시오. 딱 모아놨잖아요. 기존 엠블럼이죠. 기존 엠블럼은 모든 차종이 다 이렇게 나왔죠. 그쵸, 그쵸. 왼쪽에 네. 받고 이쪽에는 이제 구동 2륜, 4륜 이런 것들을 표시해놨었는데요. 소렌토 레터링이 참 이쁘게 나온 것 같아요. 이 레터링이 그 기존 스파이샷이나 이런 데서 유출샷에서 없는 차종들도 많았잖아요. 맞아요. 테스트카에서 그래서 수출용에만 적용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엄청 많았거든요. 네. 다행히 레터링이 추가돼서 나왔네요. 네. 트렁크도 한번 비교해볼까요? 크기를요? 그럴까요? 네. 자, 열리는 거 한번 볼까요? 예. 다시요. 예. 트렁크 열리는 부분 한번 보시죠. 네. 제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기아 엠블럼 바로 밑에 트렁크 스위치가 존재했었는데 속도는 최신 차량보다 조금 늦은 편이죠, 이 정도면. 열린 속도들은. 글쎄요. 이런 측정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한번 네. 4세대 한번 열어보시죠. 네, 4세대도. 4세대는 엠블럼 밑에 없답니다. 어디 있을까요? 2를 보셔야 돼요, 영어 2. 네, 레터링의 이 부분. 이 부분이네요. 이 부분 바로 앞에, 바로 밑에 있습니다. 네. 눌러보시면, 비상등이 켜지면서 조금 속도는 빠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사이즈는 육안으로 비슷한데요? 유광으로는 실제 실내 부분에서 큰 게 한 61mm가 늘어났는데 2열하고 3열이 들어갔기 때문에 꼭 재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조금 커지거나 뭐 비슷한 걸로 보입니다. 유광 차이는 못 느끼겠네요. 네. 2열도 아마 폴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좀 더 폴딩이 많이 돼서 아마 차박 같은 걸 하시는 분한테는 굉장히 좀 유려하겠죠.
3세대나 2세대와 큰 차이점이 없는 것 같네요. 이것도 지금 7인승이네요, 그죠? 7인승이고, 네. 이게 등급이 좀 위에 있는데, 일단 보시면 스피커가 없죠? 네. 스피커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디테일도, 송풍구를 조절한 부분도 4세대에서 이런 부분이 알루미늄 메탈 쪽으로 감싸놨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놀랐어요. 아. 네. 그리고 USB.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USB도 사실 없죠.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USB 포트들이 없고요. 막 코폴더 정도 있고 이 부분도 이렇게 눕혀놔서. 근데 사실 3세대가 나올 때만 해도 USB 사용 빈도량이 그렇게 높진 않았잖아요. 네. 이제 최근 1, 2년 사이에 USB를 많이 쓰니까 네. 그 USB 포트를 추가한 양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4세대는. 네. 트렁크는 이 정도면 사실 충분하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4세대 네, 4세대를 보시면 일단 이쪽 스피커 우퍼 부분은 그 고급 오디오를 선택 안 할 수 없는 것 네, 같고요. 이 스피커만 뺐어요. 프롭에서. 예, 이쪽에서는 하단 부분에 지금 USB 충전 단자가 보이고요. 이쪽에서는 12V 시거잭, 그 다음에 전기 신호로 이어를 폴딩할 수 있는 버튼들, 여기 메탈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도 저는 디테일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사용할 때마다 만족도가 높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비슷한 것 같지만 뭐, 훨씬 좀 고급스럽네요. 트렁크 공간 사이즈는 뭐 큰 차이는 보이진 않네요. 브라운 계열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아 시트가 좀 네. 조금 더 어두웠으면 하는 요 색깔보다?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카페 회원님들도 네. 많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네, K5에 비해서 좀 많이 밝고 그래서 좀 아쉬움이 없잖나. 근데 이제 아무래도 외부 오염에 취약하다 보니까 네. 그런 거 의견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운전자 공간도 한번 보실까요? 운전자 공간 같은 경우는 저는 처음 보고 이 도어 쪽 트림이 굉장히 고급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아, 저도 이제 칭찬하고 싶은 분 중에 하나가 네. 이 4세대로 넘으면서 이게 도어 마감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이 스티치 네. 봐. 이거 금색이네요. 네. 스티치도. 이게, 이게 어두운 데서 보니까 이 색깔이 아니었는 줄 알았는데. 금실이네요. 금실. 저도 지금 봤네요. 그렇죠. 이게 반짝반짝하네요. 지금 보니까. 네, 요렇게 크롬을 요 사이에 네. 정말 이런 작은 디테일. 정말 이런 거 작은 부분까지 신경을 썼고 이제 좀 약간 아쉬운 부분은 손잡이 색깔만이라도 좀 바꿔줬으면 좀 덜 때네. 네네네. 그래서 아마 기성품이 이 손을 감싸는 가죽 제품이 나오지 않을까 많이. 아 그것도 되겠네요. 그리고 더 좋아진 부분 이런 스위치들 원터치 스위치들도 있잖아요. 이게 스팅어나 이 메탈이 뒤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누르는데 작동하는데. 감히 손끝에서 전해지는 감각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좀 거칠죠. 정말 신경 많이 썼구나. 네. 이렇게 생각되었습니다. 실내 부분들은 기본적인 3세대도 페달이 저렇게 크롬이 들어가 있나요? 알루미늄 페달이? 이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네. 이쪽이요? 이건 한번 보시죠. 네네. 저도 뭐 잘 모르겠고요. 이쪽 부분들은 밑에 마감이나 이런 부분들 뭐 차급을 고려했을 때 괜찮은 것 같습니다. 허리 받침대 여기 요추는 어떠셨어요? 실제 운전하면서? SUV치고 굉장히 편해요. 네, 편하고 승차감도 네. 좋아요. 그리고 가장 칭찬하고 싶은 점은 네. 왜, 이게 디젤이잖아요. 6점이 디젤임에도 네, 네. 불구하고 디젤 엔진 소음이 실내 유입은 아주 적어요. 네, 굉장히 획기적으로 많이 보시면 발 아래를 보시면 신슐레이터 부분은 굉장히 많이 채워놨죠. 안쪽까지요. 예. 네네네. 이런 부분을 굉장히 칭찬해 줄만 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행할 때 네. 그 실내 소음 유입이 좀 적어요. 다만 이제 타이어 노면 소음이 조금 올라오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타이어의 특성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아까 이제 요추 받침대를 여쭤본 이유가 기아차가 조금 현대차보다 조금 허리가 아픈 데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타보니까 이 요추 받침대의 범위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렇죠? 밀어주는 게 정말 많이 밀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이제 저는 짧게 시술을 해봤는데 또 온옷이니까 길게 하시기 때문에 이게 어떤가 정말 허리가 안 아픈가 그런 불만들도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SUV랑 세단이랑 비교하면 안 되지만 SUV에서는 정말 굉장히 승차감도 특히 방지턱 네. 방지턱 이 충격 흡수는 제가 봤을 때 제가 그랜저 IG도 소유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랜저보다 방지턱은 훨씬 좋아요. 승차감이 빨리 그 굉장히 다 먹어요. 네, 다 먹고 넘어갑니다. 네. 네. 3세대를 이동해 보겠습니다. 사실 3세대도 처음 났을 때 정말 멋져 보였죠. 아 정말 소렌토 참 거기에다가 멋지기도 하지만 가격까지 착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가성비 갑이라고 아빠 대한민국 그 아빠 차의 대표였죠. 네네네. 네, 이제 4세대로 넘으면서 좀 가격이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아, 여기서 바로 볼 수 있네요. 지금 알루미늄이 그 네네. 메탈 재질이 되어 있는 게 뒷부분에 있죠. 그러네요. 이 차는 바로 잠깐 보시면 소렌토의 경우는 이렇게. 아우, 차가 도어트림이 차이가 많이 나네요. 도어트림 보면 대형 세단하고 그냥 중형 차급 정도의 차이로 보입니다. 그러게요. 정말 많이 났네요. 이렇게까지 차이가 날 줄 몰랐는데 지금 그렇죠. 옆에 3세대도 풀옵션임에도 불구하고 이 도어트림의 마감 차이가 어마어마하네요. 아,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이게 승용차라고 해도 되겠어요. 여기만 봤을 때는. 이 정도 가격에서 글로벌에서 이 정도 가격에서 이 정도 디자인을 뽑아내는 브랜드가 사실 있을까요? 요 정도 이게 정말 칭찬해줘야 됩니다. 요 좁은 공간에 네. 크롬을 넣을 생각을 했네요.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디자인도 굉장히 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오히려 크니까 쉽게 작동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좋은 굉장히 것 같습니다. 굉장히 편리합니다. 네. 네. 수납 공간도 제법 있고 네. 또한 과거에 그 우리 소렌토에서는 이게 쪽창이 없었어요. 네네네. 그리고 지금 밀러가 위에 있다 보니까 안에서 사각지대 존재하고 좀 개방감도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4세대 소렌토를 보게 되면 뭐 바깥에서 보이지만 이 부분이죠. 네네. 이 부분이 진짜 열어보면 보입니다. 기가 막히죠. 네. 와. 안에서도 잘 보여요. 네네. 네네. 이런 부분들이 작은 차이가 아니에요. 보면 그렇죠. 그리고 사이드 미러의 위치도 밑으로 내려가면서 개방감을 포함한 모든 것이 좀 좋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크롬도 보시면 그 도어 캐치도 보시면 전체 크롬으로 감싸놨잖아요. 이쁠 수도 있어요. 이게 개인 네네. 취향이니까. 네네. 4세대를 보시면. 나눠놨죠. 이제 투톤이네, 이쪽도.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디자인이 더 좋습니다. 네. 그럼 이제 뭐 위에만 적용하고 아래는 이제 차의 색상과 똑같이 동일한.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은 이 센서 부분이죠. 네. 얘는 이제 4세대는 이제 센서로 바뀌었지만 이 3세대 같은 경우는 눌러줘야 보시죠? 되는 네. 그렇죠. 물리적인 버튼이 있죠. 네, 물리적인 버튼이 있죠. 아, 네. 그러게요. 열쇠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열쇠 네, 꽂는 구멍도 거. 있죠. 그렇죠. 차이가 이렇게 네네. 보니까 이거는 차이가 네. 제법 커 보여요. 그렇죠? 네. 실내 부분도 상당히 만족도가 좋았고요. 뭐 물론 구형이지만 네. 배열이나 버튼 이런 부분도 사용해 보면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네. 물론 4세대와 좀 비교하기는 좀 아쉬운 부분이 존재하겠죠. 네, 소렌토는 아직도 3세대를 타시는 오너분들도 만족감이 아주 크네요. 네네. 가성비라고 그러죠. 네. 네, 가성비 굉장히 높은 차 중에 하나임은 분명하죠. 그쵸, 아마 지금 그렇다고 지금 사신다면 당연히 4세대 사야죠. 예. 마지막 타이어도 한번 비교해 보시죠. 네. 지금 보시는 건 3세대 타이어고요. 기아차는 이렇게 좀 크롬 반짝이는 이런 것들을 많이 쓰시잖아요. 네. 근데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지금 3세대에서는 풀옵션이 아마 19인치까지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네, 최대 사이즈가 지금 19인치네요 네, 네, 네. 지금 235, 5, 19 타이어죠. 235, 5, 19 타이어고 이 타이어를 보게 되면 여기는 사이즈가? 지금 사이즈가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습니다. 네. 여기 있는데 255, 45, 20이죠. 20인치, 1인치 네. 차이가 나는 타이어네요. 평평비가 45. 이거 40, 오, 이건 45고 55네. 네. 그, 평면비도 235에다 255. 그럼에도 불구하고 4세가 네. 훨씬 낫다. 코너링이 좋아지겠죠. 그렇죠. 네, 코너링이 좋아지는 대신 소음은 노면 소음은 오히려 더 상대적으로 크게 올라오겠죠. 네. 네. 그렇지만 저는 평평비 높은 걸 선택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평평비가 높다. 이게 지금 45니까 이게 낮은 거죠. 네네. 이게 45고. 네, 그거는 이제 옆에 측면을 얘기하는 거고. 네. 2호 네. 사이즈. 아, 폭, 넓은 폭을 말씀하시는구나. 예, 예. 광폭. 네네. 그렇죠. 두 개 다 같이 존재하죠. 네. 자, 지금까지 실제 오더를 통해서 4세대와 3세대의 소렌토를 비교해봤거든요. 아, 야간 주행에서 이 LED 라이트, 저 칭찬해주고 싶어요. 정말 시안성이 좋아요. 기존보다 훨씬 좋게 느끼시나요? 네, 제가 뭐 K5 그랜드도 네. 같이 타고 있지만, 소렌토가 훨씬 밝아요. 시인성이 훨씬 좋아요. 그런 부분 참 잘하는 거예요. 산타페 쪽은 항상 그 시인성 문제 때문에, 네네. 뭐 예전 거, 지금 거 모두 다 뭐 미국 네. 고속도로 협회 IIHS에서 그 문제가 있었던 게 다 그 시인성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산타페의 동호회들 보시면 라이트 개조 다이를 많이 하셨잖아요. 많이 했죠. 그래도 개선이 많이 안 돼서 불만이 많았죠. 근데 소렌토는 그런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실제 오너를 통한
3세대 소렌토와 4세대 소렌토를 비교해 봤고요. 뭐 비록 간단한 부분이지만 실제 구매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작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예상합니다. 아, 뭐 연목구리님이랑 이런 영상 자주 좀 한번 만들어 보고 싶네요. 재밌네요. 저뭐 이거 말고도 사실 해볼 수 있는 게 되게 많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앞으로 좀 콜라보로 네. 좀 많이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한 가지만 더 보시죠. 네. 차박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2열이 진짜 어느 정도 접히느냐 이게 또 네. 굉장히 중요한 아,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 누워볼까요? 출연하실까요? 저는 일단 옆에만 보더라도 될것 같은데 저번에 한번 봤었어요, 이 부분은. 굉장히 궁금했던 2열 폴딩입니다. 풀 플랫이 가능하냐, 실제로 완전히 평평하게 수평으로 접을 수 있냐에 따라서 캠핑이나 냉장고 같은 또는 자전거 같은 큰 짐을 실을 때 굉장히 유리하죠. 완전하게 플랫되지는 않습니다만 이 정도면은 뭐 다른 차량과 비교했을 때이 정도면 충분히 뭐 평평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올라가서 누워볼까요? 지금 제가 누운 상태인데요. 위에 머리 공간은 뭐 많아야 한 5cm 그리고 이렇게 눕고 다리 공간은 요 밑에 찍어주시면 이 정도까지 옵니다. 실제 트렁크가 닫힌다면 이 정도 공간을 했을 때뭐 차박을 했을 때 편하다 이건 거짓말이고요. 조금 불편하게 자는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누워볼까요? 요 정도 공간을 제공합니다. 머리도 보시게 되면 앉은 키가 아예 머리가 그 헤드룸 공간이 없기 때문에 사실 차에서 이 정도 공간에서 자유롭게 생활해야 한다는 건 사실 거짓말이고요. 어린아이나 체구가 작은 여성들도 그냥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그 정도의 공간이라고 생각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3열 공간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1열과 2열과 3열을 모두 사용하는 상태에서 이 뒷부분에 얼만큼 수납을 할수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사실 SUV를 사는 큰 이유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제조사에서 정확히 발표해 주면 좋고요. 이렇게 자리를 통해서 직접 재볼 수가 있는데요. 편 상태에서 실제 끝부분까지는 38 정도 되네요. 38 정도. 성인 손가락으로 한두 뼘이 좀안 됩니다. 38cm 정도가 되고요. 좌우의 길이를 측정해 보면 제가 측정해서 알려드릴게요. 요 정도예요. 이 정도면 대략 138cm입니다. 요 정도라면 사실 캠핑의 어떤 아이스박스 50리터 정도의 아이스박스는 여기에 못 싣고요. 좀 작은 아이스박스를 실을 수 있고요. 돗자리도 실을 수 있는 공간 아닙니다. 만약에 돗자리를 이런 식으로 눕혀서 힘들 것 같은데 세워 놓는다면 이런 식으로 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면 이게 3열인데 3열인데 아쉽게도 1단만 지원합니다. 리클라인 틸팅을 1단으로 지원해서 다른 차량 같은 경우 한번 누르면 1단 또 좀 더 하면 2단에서 이렇게 톡톡톡톡 이렇게 되는데 아쉽게도 소렌토에서는 가변 조절은 되지 않습니다. 헤드레스트를 접어보고요. 한번 닫아보겠습니다. 턱은 없고요. 많은 분들이 이쪽 턱이 있으면 어떡하냐? 턱은 없습니다. 틸팅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뒤에 공간은 이 정도가 나옵니다. 연목구름의 신차 정보가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국내에서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듣고 싶다면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공간과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요,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죠. 감사합니다.